엄청나게 늘어오셨다. 아, 넌 그렇지. 그런데 팔자가 좋은지 어쩐지는 물어봤다마는 어쨌든 높은 데만 올라오면 기분은 좋다. 아이고, 이 내려가 내려다볼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나. 근데 말이야, 야단이로세. 어떻게? 어쨌든 우리 축제장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모시고 내가 그냥 저 건널로 배신 한번 건너야 되는데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연불 타령 떡국 부처로 한번 건너보던 것이었다. 아이고. 요새 그냥 기술이 좋아서 저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구만. 그렇구만. 뭔지 물어봤더니 찍어라고는. 자, 장난쳐라. 헐. 여기 오신 분들 바가 호의에 소세하는 것들을 내가 이무배무르게 정성껏 씌워서 훑어봐가지고 아이고 고개가 뭐죠?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에 내가 몽땅 갔다 오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야 1년 365일 훈수 대통옷이라고 기운 타면서 훑어가도록 힘들었다. 아이고 박수를 찍게 치신 분들은 두 달 반. 그렇지, 두 달 반. 박수를 그냥 몽땅 치신 분들은 1년. 1년.
후다가 1년 동안 운수 대통령! 버렸다. 내 축제장에 안 오신 분들은 내 모르겠고 여기 오신 분들은 9년 동안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포 만사형포 대통령 운수 대통령 운수 대통령 멋지고 이렇게 독담을 푹 해놓고 지금부터 줄을 갖다 희롱을 한번 해보는 이제 요것을 갖다가 장난중이라고 허둥하셨다. 놀자에 내가 이렇게 잘 나오지 내가 요번에 요놈을 갖다가 내가 방정을 한번 떨 다녀 방정을 갖다가 떨 때 잘 떨어야 돼 잘못 떨어도 그냥 논리 그냥 뚝 내려가는 날이면은 저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손수가 가서지는 거니까 땅에는 만 아니면 이제 맡겨놓고 오길 잘했지. 아니, 야단 날 뻔했구나. 그랬구나. 아이고네. 그래, 외국 얘기부터 다 차려 먹으라 보자. 한창이 나갔단 말이요. 요번에는 그냥 연속적으로 한번 붙여보는데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고 아니 바로 쳐 요거 얘기해 봐. 꼬마야, 너 뭐 보고 싶은 거 없어? 너 아무거나 해? 아주 너무 많이 아프겠지? 여보게, 조금 벌쩍지근 하다만 앵콜 나왔다. 어째 그냥 박소리가 귀전에 맴돌고 마는구나. 그랬구나. 잠깐 뛰고 나와요.
Thank you.